아. 어머 어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동민입니다. 오랜만. 해피 뉴 이어입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피 뉴 이어. 또 까만색 토끼 해야죠. 개묘년이요. 개묘년. 코스플레이 말고 코스튬 이벤트 때 승부속 옷 이런 거. 오늘 그날이다. 이 남자 꼭 꼬셔야 되겠다 하면 입는 승부속 옷들이 있다던데. 저는 약간 그 애니메 코스튬 있잖아요. 한번 아니. 그런 거 입어보고 싶어요. 원피스 막. 원피스? 거. 네. 조로. 조로? 여자친구가? 아니요 제가. 아니 여자친구가 이 사람아. 여자친구가. 복장을 갖춘 직업이 있으신 분들 뭐 간호사나 파일럿 이런 분들 군인 이런 사람들 군인. 오늘은 코스튬을 입은 여성분들을 직접 만나봐. 새해부터 진짜 좋다. 나 너무 이런 거 너무 좋아해. 이런 거 좋은데. 기대되냐고요? 당연히 네, 기대돼. 매우. 준비 다 했습니다. 나와주세요. 하나 둘 셋. 나 아직 안 떴어 혹시나 몰라서. 외우세요. 뭔데? 어 잠시만. 눈물 나. 설화구나. 네. 오랜만이다 야. 오빠 오랜만. 그래 오늘 왜 나왔니? 오늘 몸매 자랑하러. 몸매 자랑하러. 맨날 하는 거들 새삼스럽게. 경찰이래. 아 이게 이 형이 경찰, 원하던 경찰이었어. 아. 왜 저쪽 안 보고 이쪽만 보고 있어? 아 감성평. 아 좋아. 10점 만점에 10점. 아 근데 호불호 안 갈리죠 설아는. Yes. 그거 다 떠나서 그냥 남성분이면 다 좋아하지 않을까. 네. 어떤 포인트로 형 경찰 좋아한다면서. 아니 좀 부셔야죠 이거 이번인데. 저기서 볼 거 다 보고. 약간. 아 일단은 굉장히 잘 어울리세요. 오 네. 버벅거리고 처음 봤어요. 아 정말요? 잘 어울리시고. 감사해요. 뭘 감사해. 이 오빠 좀 봐. 나와주세요. 나 이제 됐어. 나 희재만 아니면 돼. 하나 둘 셋. 와 안녕하세요. 또 초면이시네 또. 보시다시피 네. 소녀? 소녀? 교복. 사촌은 그런 거 같진 않은데? 살짝 불량 소녀입니다. 불량 소녀? 코스튬인가요? 이게 진짜 교복인가요 진짜 실제? 아니요. 아니 실제 교복? 아니, 실제 아니, 교복은 그러니까. 아니에요. 당연히 안 좋은 거 같은데요. 저희 부끄러움 많이 타서 그래요. 아 그래요? 짠. 짠. 잘 자라기 바란다. 미래가 밝은. 감사합니다. 이 형 뭐 하는 형이야 도대체? 교복에 어울리지 않는 섹시함, 반전 매력 8점을 드렸거든요. 이 점이 왜 빠졌나? 네. 왜 진짜 교복에 8점이야? 대한 디테일이 없어요. 말씀하신 거죠? 여기 안에 뒤에 안에 체크무늬 있죠. 교복 들고. 아, 스쿨룩스 이런 거. 진짜 교복이 난 더 좋아. 학생 코스튬인데 치마가 너무 짧은 것 같아요. 네. 천도부장 아니냐고. 저는 일단 넥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스. 눈을 못 마주치. 근데 약간 그거 타이어도 예쁠 것 같아요. 보타이 말고. 묶어주실래요? 아니 묶을 줄 몰라가지고 사실. 묶어줘요 한번. 제가요? 김나영 어제니 학교 땡땡이 치고 어디 갔다 왔어? 아니 죄송해요. 그 굳이 물어보면 이런 체벌 교사 되잖아. 체벌 교사 되잖아. 이러면 안 돼. 정신이 떨려. 일어나지고. 아니 살짝 막대기 찾으시길래 그런 취향이신 줄 알고. 아 이건 선생님이 잘못했네. 취향이요 선생님? 사실 나 취향까지 공개할 수 그건 없었는데. 나와주세요. 나 지금 먹기 무서워. 잠시만. 서로가 보통 애가 아니에요 여러분. 좀 섹시한가요? 네. 오 예스. 아 간호사시구나 지금. 맞죠? 간호사. 아무튼 간호사입니다. 널스구나. 감사 한 표 남겨주십시오. 양말 귀엽다. 아 이걸 또 번호. 지금 양말이 제일 괜찮아 지금. 아 보지 마. 이번 건강검진은 서로한테 주사를 맞고 싶다. 병이 다 나을 것 같아요. 네.
어, 저 9점 드렸습니다. 네. 약간 위에 액세서리가 살짝 부족해. 맞아. 저도 약간 모자. 어, 맞아. 어, 그 뭔지 아시죠? 그 포켓몬스터에 네. 나온 보면 간호사 누나들이 쓰고 맞아. 있는 거 있거든. 그거 그거. 설화가 아 대단하네요. 아직까지 눈을 잘 못 마주치겠어 지금. 우리가 그냥 틱톡 보고 틱톡 보면서 리액션 하는 거는 막 화면이니까 야 지금 이렇게 하지 실물로 보면은 포인트요? 포인트는 이제 여기 살짝 시스루거든요. 그냥 다 시스루 같은데? 옆구로가 살짝 시스루고 옆구로가? 오 예스 오늘 커피 먹지 말고 아, 네. 안 아프게 나죠. 엉덩이 주사 아닌가요, 보통? 아, 엉덩이로 가자 그러면. 안 아프게 놔주세요. 네, 따끔하세요. 아, 아, 네. 다 나왔다, 다 나왔다. 고생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우. 오, 왜 이렇게 매워?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그 요새 그거 아니에요? 우리 집에 고양이 보러 가래? 뭐죠? 캐드먼인가요? 맞습니다. 캐드먼. 야. 내가 고양이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 난 강아지보다 고양이 파고. 아 점수 좀 잘 좀 주세요. 점수 잘? 어, 네. 네 그럴게요. 라이 씨 성이 도 아니요? 도라이. 근데 그 얘기 진짜 좀 많이 들어요. 아 그래요? 네. 둘 셋. 가족 느낌을 개인적으로 좋아해가지고 고양이기에 큰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 10점 드렸고요. 헛! 저는 10점 핫하다. 네, 그리고 헛, 머리띠랑 헛. 잘 어울리고 요염하다. 이제 요염하시다. 네. 감사합니다. 오 예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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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적으로 못 볼 것 같아서 동민이 형 보면서 살짝 스쳐갔거든요. 아 진짜 너무 부끄럽다. 오케이 다음! 나와주세요. 이거 또 뛰어왔대? 군인? 어디 여기 저 여기저기 뭐 많이 파여 있는 거겠지 설한데. 어서 주세요. 하이. 야, 난 이런 거 좋아. 귀엽잖아 이런 거. 이런 건 귀엽잖아. 어때요? 야, 참하다. 동물지 한번 줘와. 이건 내 마음을 가져갔어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어머. 이게 끝이 아닙니다. 또 네. 안에는 제가 동물이 오, 다른 예스. 동물이에요. 무슨 동물인데 그거는? 야 뭐예요? 나 동물한테 이런 동물 본 적이 없어. 오빠 잠깐. 아, 오빠 이거 보세요. 오빠 어때요? 장총. 아니 제가 토끼기를 또 빼먹고 왔네. 아 또 자꾸 액세서리를 빼먹는 날? 근데. 깡총. 당근 주세요. 나 오늘 좀 힘들어. 맨 처음에는 동물 잡으면 뭐 귀엽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안에는 쉽지 않다. 저는 10점. 코피가 터졌어요. 그리고 첫 동물은 제 마음을 가져갔는데 아유 그린 거 봐. 네, 두 번째 동물 당근 100개 사주고 싶대. 당근을 100개를 사줄 수 있어요. 아, 나 이게 너무 웃기다. 진짜 오빠가 닮았어. 여러 가지 디테일들이 많네. 스타킹도 찢어져 있고 뒤에 네, 꼬리도 달려 있고. 찢어봤어요 또. 아, 냅둬. 아까워. 면직물 아깝지 않아. 어, 꼬리도 되게 괜찮았고 이거 근데 토끼 머리띠까지 있었으면. 아니, 그렇죠. 이게 있잖아요, 오빠. 그래. 알았어. 알았어. 올해 또 토끼 검은 맞아. 토끼 해잖아요. 좋네요. 연초부터 좋은 구경했네. 오늘은 코스튬을 직접 입은 여성분들을 만나봤습니다. 나 아직 얼굴 빨개진 게 안 달아가지고 올해 들어서 가장 핫했던 그쵸 올해 된 지 11일밖에 안 되긴 했는데 네, 맞아요. 아주 핫하긴 했어요. 진짜 남자친구 입장에서 여자친구가 저렇게 준비해서 온다? 좋지? 그렇지? 어떤 코스튬이 제일 예뻤어요 형은? 저는 경찰? 많이 많이? 오케이 오케이 네. 오케이 아 그거 네. 저도 인정하긴 해요. 그쵸.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팬과 함께 소통하는 팬딩이라는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셀럽 라이라고 합니다. 저희 팬딩으로 오시면은 저랑 1대1로 메시지도 할 수 있고 저희 비밀스러운 사진과 영상까지 볼 수 있으니까요. 저희 팬딩으로 꼭 놀러와 주세요. 감사합니다.